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결국 방류됩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1km 떨어진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점은 2023년 봄 해저터널을 만들어 이를 통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화를 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에 구체적인 방법을 밝힌 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때부터 쌓인 오염수를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화 작업을 하더라도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때부터 쌓인 오염수를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 내다버리면 문제가 없다는 건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일본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이용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만큼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며 해양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의 경우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저터널 건설 비용 지출을 감수하고 1km 떨어진 바다 방류를 선택한 이유는 지역 농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오염수를 1km 떨어진 해저에 방류하면 바다에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져 잘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거른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으며 IAEA도 관련 사안을 발표할 때 처리수를 의미하는 용어인 트리티드 워터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가 모든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물에는 삼중수소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거른 후 희석하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법정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지므로 해양 방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2023년 봄 무렵부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